아, 빈정상에서 못 풀겠어. 아, 빈정상은 이상하네. 짜증나. 아, 진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답을 치니까. 아, 빈정상 앞으로 안 풀어. 아, 참. 토끼 몸이 그려진 카드 세 장과 귀가 그려진 카드 세 장이 있다. 모든 토끼의 두 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? 우와. 두기 만들 수 있는? 이렇게 하나. 아 진짜. 정답. 오. 어? 그래야 되나? 잠깐만 김진석 씨. 아. 아 빈정상에서 못 풀겠어. 아, 빈정상은 이상하네. 짜증나. 아 진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답을 치니까. 아 빈정상 안 풀어 안 풀어. 아 참. 이래놓고 풀라고 그러면 또 생각한다? 아니 아니 저는 풀어봐요. 이거는 좀 이상하게 정말 바로 필이 왔어요. 네. 크기가 다르구나. 크기가 달라? 아니야 크기 똑같아.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카드잖아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후에 네. 오답 냄새 확 나는데 정확히 만든 후에 줬는데 칠판에 붙이라고 자석을 해서 줬거든요. 해봐요, 해봐요. 어, 그게 괜찮은데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도 그렇게 해봐요, 괜찮아요. 근데 제 머릿속과 지금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, 나 그거 알아, 뭔지 알아. 뭔지 알죠? 생각해놨었는데 막상 해보면 다른 거. 아, 근데 이 뒤에는 안 그려져 있구나. 앞뒤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. 뭔지는 아시죠? 이렇게 한 면씩 귀를 넣어서 그러면 이제 다 네. 모든 토끼가 귀를 갖게 되거든요. 3D로? 예. 그게 저는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붙이면 그죠? 어. 붙이면 그죠? 오! 어! 뭐더라는 거죠? 이렇게 하면 적당히 잘 보면 어! 두 개만 뒷면을 일단 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당히 잘 하면 그냥 하신 것처럼 되지 않을까? 디자인과 학생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. 얼추 그러면 이렇게 싹 보면 여기 양쪽만 이렇게 바꿔도 현실적으로 확 높아지네요. 대생 같네. 어떤가요? 괜히 나왔네요. 오늘 왜 낮아요? 보이긴 하는데 발상의 전환일 것 같은데. 어? 두 개를 만들자. 너무 간단. 모르겠어. 도전! 정답! 어? 왜? 아, 확실해? 오. 아, 확실하지 않아요. 아 대박! 맞는 것 같아요? 맞는 것 같아. 아 진짜? 아 박경 너무 싫어. 잘했어 잘했어. 맞는 것 같아. 너, 아니, 너무, 너무 쉬운데 이렇게. 잘해 잘했어 잘했어. 뭐? 뭔데? 그거야. 귀가 세 개고 토끼가 세 마리니 무조건 귀를 하나씩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한 마리를 만들고 이 귀를 하나를 같이 써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뒤집고 이렇게 그럼 얘한테 또 귀를 하나 주고 그럼 이 두 개도 같이 쓰고 이렇게 와 이거 왜 생각 못할까?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왜요? 그래서 저 아니면 아까 저도 아닌 거 같아요. 맞는 거 같아. 아니 맞는데? 내가 알고 있는 토끼랑 너무 다르게 생겼네. 이렇게 이렇게? 그럼 이제 귀가 정답! 두 개씩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야, 글쎄, 어? 맞지 뭐.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? 다 그러지 않았어요? 일렬로 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이렇게 원으로 해봤어요? 전 가까이는 갔었는데 저렇게까지는 못했어요.